애터미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케팅팀 테일러입니다. 지금부터는 스마트 애터미인 줌, 호스트 편입니다. 줌 회의를 주관하고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줌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우상단에 내 계정을 클릭하시고 회의 예약 버튼을 눌러주세요. 회의 제목과 설명을 입력하신 후 회의 시점을 설정해 주세요. 원하신다면 암호를 입력해 주세요. 비디오는 호스트, 참가자 모두 켜기를 체크하시고 화면처럼 설정해 주신 후에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회의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회의 설정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제 회의 시작을 눌러주세요. 줌 미팅 열기 또는 회의 시작을 눌러주세요. PC에 이어폰을 연결하신 후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를 눌러주세요. 참가자 초대를 위해서 하단의 참가자 옆 화살표 초대 버튼을 눌러주세요. 초대 링크 복사를 눌러주세요. 초대 링크를 원하는 카톡방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줌 홈페이지에서 요금제 및 가격 책정을 누르셔서 회의 시간을 길게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대기실을 설정하셨다면 참가자를 수락해야만 회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가 비디오를 켜지 않았다면 하단에 참가자, 더보기, 비디오 시작 요청을 눌러주세요. 화면 공유 버튼으로 현재 사용하는 PC 화면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화살표를 클릭하시고 여러 참가자가 동시에 공유를 누르시면 다른 사람도 PC 화면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화면 공유를 누르시고 원하는 화면을 공유해 보세요. PPT를 띄워 놓고 설명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 쉽죠? 회의를 종료하고 싶다면 종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호스트가 되어 줌 회의를 여는 방법이었습니다. 꼭 따라해보시고 파트너, 스폰서분들과 사업 미팅을 활발하게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정 생성부터 회의 참여하는 방법은 스마트 애터미인 줌 게스트 편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